This man is one of the most wanted criminals in America, but no one knows his name. After a small bomb exploded in a mail pouch in the cargo hold. Say, see, I told you it sounded like my brother's voice. Takeran 주간 다크하게 잘 보내셨죠? 예예예 예, 예, 그럼요. 이제는 안 보면 섭섭한 우리 표가이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여러분 안 보면 섭섭해졌고요. 오늘도 한층 더 다크하고 독한 여행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여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연쇄살인으로 빠져든 과정인데요. 아동대상 납치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도요, 지난번에 그 마야광 때 같이 여행을 했죠. 아, 오늘도 역시 크서방 와주셨습니다. 크서방. 와, 크리스 존슨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근데 이제 뭐 다크투어가 이제 취향이 조금 맞나 봐요? 네, 개치랑 딱 맞더라고요. 네, 제 개치고요. 지난번 강의 내용이 속속 귀에 들어오고요. 표 가이드님, 너무 보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또 오늘도 더 독하게 준비하셨다니까 뭔가 기대감도 들면서 뭔가 조금 좀 걱정도 되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 여행은 미국의 악명 높은 테러범을 뒤쫓는 여행입니다. 어? 테러. 네, 이 테러리스트는 무려 17년간 FBI를 따돌리고 미국 전역에서 무려 16번이나 폭탄 테러를 자행했는데요. 진짜? 이 테러범은 대체 얼마나 지능적이었길래 20년 가까이 잡히지 않고 테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테러를 시작하게 된 테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떠나보시죠. 사계절 태양빛이 가득한 캘리포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젊음이 느껴지는 해안가 헌팅턴 비치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자, 이곳에 왔다면 서핑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헌팅턴 비치는 서핑의 메카로 통하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한결같은 파도가 있어 서퍼들에게는 꿈의 여행지입니다. 푸른 바다를 마음껏 즐기셨다면 이번엔 헬기를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할게요. 어머, 뭐야.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자연이 빚은 화강암 절벽은 그야말로 작품이죠. 와.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예. 와. 가슴이 뻥 뚫리는 스카이다이빙 체험인데요. 다들 점프할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됐어요. 13,000피트의 상공에서 펼쳐지는 장관 어떠십니까? 다들 안전하게 착륙하셨나요? 이번 코스는 요세미티 공원 자전거 하이킹입니다. 아, 이것을 다 어머. 잠깐 내려서 요세미티 폭포도 감상하시고요. 우와, 장관이다. 자전거 타고 쭉 달려서 가볼 곳은요, 바로 아름다운 항만 도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우리도 럭셔리 크루즈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해 볼까요? 크루즈 여행은 이 다리를 지나면서 시작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금문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의 필수 코스죠. 2.7km에 달하는 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이곳, 티뷰론입니다.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고급 주택들이 즐비해서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 부자 동네 같다. 네, 아주 잘 사는 동네. 그런데! 오, 뭐야! 이곳에서 미국인들의 악몽이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93년 6월 22일,
한 주택에서 엄청난 괴음이 들렸고요. 폭발의 여파로 모든 창이 산산조각났죠. 응? 부자 동네에서? 사고 난 거 아니야? Blue as Dr. Charles Epstein. Epstein is recovering from 4 hours of surgery to his hands, arm, and face. 본인의 집에서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은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전학 교수였던 찰스 엡스타인 박사였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편물이 배달됐고요. 엡스타인 박사는 자신 앞으로 온 우편물을 열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우편물로 위장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엡스타인 박사는 손가락 3개를 잃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예일대학교 한 교수에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폭탄 테러였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피해자는 예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걸렌터였어요. 두 테러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교수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왜 공격을 당했는지, 범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해가 바뀌고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어느 날 뉴저지의 한 집으로 작은 상자가 배달됩니다. 누군가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을까요? 안 돼. 딸과 아내 앞에서 폭탄에 맞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세계적인 광고 회사의 임원 토마스 모서. 그는 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폭탄이 담긴 소포는 캘리포니아의 목재산업 로비협회로 보내졌고 상자를 연 길버트 머레이 회장은 사망하고 맙니다. 길버트 머레이가 사망한 테러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Prosecutors say that bomb was so devastating that Murray's family was left with nothing to bury but his feet. 너무 끔찍하다. 얼굴 없는 폭탄 테러범을 찾기 위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테러범은 대체 왜 이 사람들을 노렸을까요? FBI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관을 동원했고요. 책 5만 9천 권 분량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테러범의 정체는 대체 누굴까요? 왜 테러를 시작한 걸까요? 오늘 여행에서 추적할 테러범이 저지른 4건의 폭탄 테러 사건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테러범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노린 걸까요? 앞서 교수님만 봤을 때는 뭔가 제자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 건데 대한...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연구 성과에 대한 뭔가 과시를 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무슨 협회 임원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접점이 없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까불지만 뭐 이렇게 하려는 좀 그냥 단순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테러범은 17년간 무려 16번에 걸쳐 폭탄 테러를 했고요. 그 테러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7년간 16번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동안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 없는 이 테러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테러범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 바로 나와? 뭐야? 아오. 테러범의 정체는 바로 유나 바머. 유나 바머는 IQ 167의 수학 천재로 16살에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우수한 자질을 보였죠. 뿐만 아니라 버클리 대학에서 종신 교수 재직권을 얻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포 테러범이 된 거죠.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알 수 없죠. 유나 바머이고요.
윤 오바마? 그 당시에 전 국민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수록 계속 막 긴장하고 길 가다가 막스를 보이면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 있다 이 정도였어요. 네.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윤 오바마.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보여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대체 왜 테러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FBI는 왜 윤 오바마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윤 오바마가 처음으로 테러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 오바마의 첫 번째 범행은 78년 5월 2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노린 곳은 미국 중부의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교였죠. 윤 오바마는 첫 번째 폭탄 소포를 들고 와서 주차장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가? 잠시 후 한 직원이 소포를 발견해서 학교로 가져갑니다. 발신인의 버클리 크리스트 교수 이름이 적혀 있어서 단송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크리스트 교수는 소포를 보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경비원인 테리 마커에게 확인을 요청했죠. 그 순간 폭탄이 터졌고요. 다행히 상자를 연 테리 마커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불발이었구나. 소포는 평범한 우편물로 보이기 위해서 우표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폭탄은 나무로 만든 수제 폭탄이었습니다. 조잡한 전선이 들어있었고 희폭장치로는 성냥 머리를 사용했죠.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79년 5월 9일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실에 또다시 소포가 배달됩니다. 소포를 연 대학원생 존 해리스가 두 번째 피해자였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발생한 두 번의 폭탄 테러. 증거는 폭탄뿐이었죠. 두 테러에 사용된 폭탄은 비슷했습니다. 1차 테러와 2차 테러 모두 직접 만든 나무 상자가 사용됐고요. 전선으로 배터리를 연결한 방식도 유사했어요. 다만 점화 장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1차 테러 때는 성냥을 사용했지만 2차에서는 무연 화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만든 조잡한 사제 폭탄이라는 점은 일치했죠.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은 고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폭탄이라면서 아마추어의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 윤 오바마의 1차 테러와 2차 테러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고 다친 사람들의 부상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윤 오바마는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극적이긴 했겠다. 네. 나한테? 막 이러면서. 오히려 기폭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2차 테러 후에 윤 오바마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손이 날아가든가 불구라도 됐으면 좋았을걸.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다이너마이트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야, 저게 일기야? 죄책감 같은 건 없네요. 그냥 아니 무슨 범죄 도구네. 그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아쉬움과 맞아요. 어떤 개인적인 본인에 대한 집중도만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이나 FBI는 폭발력 약한 사제 폭탄이 엄청난 연쇄 테러로 발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FBI가 이 폭탄 테러들을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차 테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79년 11월 15일 이번엔 윤 오바마가 노린 장소는 시카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아, 이건 좀 센데?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80명의 탑승자를 태운 아메리칸 항공 444편은 짐까지 안전하게 다 실은 후 워싱턴 DC를 향해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비행기 안은 연기로 가득 찼죠. 비행기는 황급히 댈러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폭탄은 대체 어디서 터진 걸까요? After a small bomb exploded in a mail pouch in the cargo hold. 유나 바모가 보낸 폭탄은 비행기에 실린 수화물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폭탄이 비행하는 도중에 터졌던 거죠. 조사관들이 찾아낸 폭탄은 전보다 정교했습니다.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고도계까지 있었고요. 비행기가 고도 2,000피트 상공에 도달하면 터지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용된 화약이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약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화약을 썼다면 탑승자 80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와, 그리고 저거는 하늘에서 터지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때부터 심각성 확실하게 느꼈고요. 네. 그전에 그냥 소포들이나 박스들이었잖아요. 이제 누구나 탈 수 있는 비행기니까 다음에 테러는 할 수도 있다. 내가 당할 수 있다. 다들 그치. 더 이렇게 긴장도 높였고요. 나중에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아예 규칙 좀 바뀌었어요. 이 소포들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소포들 탈 수 없게 금지시켰고요. 수화물 검색이나 이런 것들 다 그때부터 점점 이 강화시켰어요. 비행기 탑승자 모두가 사망할 뻔했던 시카고 항공기 테러가 일어난 시기는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2차 테러로부터 불과 6개월 후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폭탄을 조사한 끝에 노스웨스턴 테러들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이 끊임없이 폭탄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소포로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FBI는 이 테러범을 유나 바머라고 부르면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나 바머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럼 이게 범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별칭이죠, 별칭. 유나 바머? FBI 지어졌어요, FBI가. 예. 유나 바머. 장소 생각해봐요, 장소. 힌트를 줬습니다, 장소? 크리스 씨가. 장소를 생각해봐라. 장소들. 공항하고 대학교? 자, 대학교는 유니버시티, 그렇죠? 그다음에 공항보다도 항공기, 항공사, 에어라인. 예. 그래서 유니하고 A. 합쳐서 유나. 그 다음에 바머는 폭파범이죠. 밤 폭탄을 예, 만든 사람. 야, FBI가 별 다 주라네. 그리고 이 별명은 곧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천재였던 유나 바머는 용의 주도하기까지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수사물을 보면 폭발물의 부품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막 판매처를 뒤져서 범인을 결국 잡아내지 않습니까? 네, 구입처를 가서.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왜냐? 유나 바머가 쓰레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에? 유나 바머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찾을 수 있는 폐품 혹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폭탄을 만들었고요. 꼭 사서 써야만 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표면을 다 벗겨내서 어디서 누가 산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선도 이미 생산이 중단된 오래된 전선을 사용했고요. 당연히 부품에 남아있는 지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와, 저도 절묘하다. 진짜 치밀한 거잖아요. 되게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유나 바머를 잡기 위해 FBI는 물론 미국 우편 서비스인 USPS, 주류 담배 총기구까지 ATF 전부 달려들어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FBI는 유나 바머가 사용한 우표에 주목했습니다. 우표를 붙일 때 침을 묻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 유나 바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철저해요. 그 바보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지문을 남기면 안 돼. 하고 우편. 우표도 발행한 지 아주 오래된 걸 사용해서 추적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용이 주도한 범인이 실수를 했던 걸까요? 한 폭탄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체모가 발견됐습니다. 어? FBI는 DNA 검사를 통해서 결국 채모의 주인공을 찾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바머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폭탄에 거짓 단서를 남겨놨던 겁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폭탄에서 나왔던 채모는 유나 바머가 직접 몬타나주 미줄라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가서 수집해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수사당국을 우롱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도 큰 관련이 있었죠. 그는 타고난 영재였습니다. 특히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16살에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고요. 졸업 후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유나 바머가 간 곳은 몬테나주 링컨 카운티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가로 3m, 세로 3.6m의 좁은 오두막이었죠. It was not as secluded as I would like, but it's a beautiful little piece of land. It was in the mountains, and so I bought it. And so it's been part of my life for 25 years now. 크기도 살았네요, 거기. 유나 바머는 이곳에서 비밀스럽게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위협적인 테러범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테러 때 우표를 붙였는데도 폭탄을 주차장에 두고 간 이유는 폭탄 크기가 우체통에 넣지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죠. 아, 치밀하진 않았군요, 처음부터. 하지만 천재의 범행은 점점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폭탄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위력은 강해졌죠. 아니, 똑똑한 머리 왜 저런 데 썼을까? 폭발물을 보내는 방식도 교묘해졌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띄지 않게 버스에 탄 후 미국의 주를 돌아다니며 소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깊은 산 속에 몸을 숨겼죠. If you use any common sense at all, your chance of getting caught are practically zero. There's nobody there to see you. The only danger is if you talk to somebody else and tell them what you're doing. And they don't keep their mouth shut. 유나 바머가 17년이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외딴 곳에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유나 바머는 이미 세 건의 테러를 거침없이 이어갔고 FBI는 테러범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력한 단서도 없었죠. 유나 바머가 보내는 죽음의 소포가 언제 누구에게 배달이 될지 몰라서 전 미국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때 또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FBI는 유나 바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항공기 테러가 발생한 지 7개월 후 시카고의 한 저택에 소포가 도착합니다. 받은 사람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대표 퍼시 우드였죠. 안 돼. 소포를 뜯자 편지가 한 장 나왔는데요. 이 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추천의 말이 적혀 있었죠. 실제로 책이 한 권 들어 있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퍼시 우드가 책장을 넘겨두고 유나 바머가 책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폭탄을 넣어서 보냈던 겁니다. 범행을 즐기는 기색마저 보이는 행동이었죠. There was blood all over his face and he had his hand was really bloody. He was shocked that somebody would do such a thing but he didn't. He had no idea who it was from or why. 다행이었던 것은 폭탄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연결점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1차, 2차 테러가 일어난 노스웨스턴 대학교 위치는 시카고 교외의 에반스턴이었고요. 3차 테러 당시 폭탄이 실린 곳은 시카고 공항이었죠.
허시 우드를 노린 4차 테러 역시 시카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FBI가 찾아낸 중요한 단서, 바로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 계속 겹치고 있었던 겁니다. 범죄자들은 본인이 잘 알고 편안함을 느끼는 컴포트 존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나 바머가 시카고에서 초반 테러들을 저질렀다는 건 그가 그만큼 잘 알고 편하게 느끼는 곳일 가능성이 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주도 면밀한 유나 바머는 이것마저 계산에 넣고 있었죠. 5차 폭탄이 유타 대학교 캠퍼스로 배달된 겁니다. 건물 유지보수 작업자가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소포를 뜯어보는데요. 아이고. 아유, 도와듣지 마요, 진짜 제발. 다행히 폭탄에 뇌관이 빠져 있어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 그래서 온전한 폭탄 내부를 볼 수 있었죠. 나무 상자 안에는 가솔린을 채운 캔과 파이프 폭탄이 들어있었어요. 터졌다면 휘발유에 불이 붙어서 큰 피해가 생겼을 겁니다. 아니, 이런 실수를 했다고? 7개월 후 6차 폭탄 소포가 벤더빌트 대학교에 도착합니다. 수신인은 컴퓨터 공학 교수였는데요. 소포를 연 것은 교수의 비서였습니다. Fisher was the intended victim of a bomb sent to Vanderbilt University by the Unabomber, but his secretary, Janet Smith, intercepted the package, opened it, and was seriously injured when it exploded. 아니, 근데 FBI가 그냥 소포 보낸 위치에만 지금 집중하고 뭔가 범인을 못 잡고 휘둘리는 느낌이라 이거 국민 여론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절대. 그 당시에 뭐 나름 최선 다했겠지만 너무 잘못됐다고 욕 많이 먹었었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총 기간은 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안 잡히고 그리고 역사상 그 수사, FBI 수사 중에 제일 많은 통과 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미국 FBI 이 정도냐?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지금도? 좀 빨리 좀 잡을 걸. 네. 왜 이렇게 많이 잡지 못해? 빨리 네. 잡지 못해? 유나 바머가 IQ가 160이 넘고 수학천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행동양식도 좀 독특했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산속에 가서 살았고 뭐 이런저런 행동양식만 봐도 좀 독특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정도면은 프로파일링을 좀 했으면은 좀 더 빠르게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프로파일링 했죠. FBI 프로파일러들도 이 범인의 행동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FBI는 유나 바머가 계속 대학 캠퍼스를 노렸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테러범이 18살에서 23살 사이의 대학생일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행기 정비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승진이 늦어졌거나 해고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테러범이 됐다고 추정하기도 했죠. 혹은 금속공학 분야에서 일했던 외로운 노동자이거나 교육을 잘 받은 원한을 품은 정치 투사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아주 애매하네. 프로파일링 치고는 너무 광범위한데, 너무 광범위한데요? 거기 계셨으면 빨리 잡았겠죠? 아니요. 프로파일링이.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긴 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저렇게 프로파일링을 하진 않죠. 지금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 선입견을 완전히 지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증거만을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거든요. 그런데 저 당시까지만 해도 FBI가 경험에 의존하는 프로파일링을 해왔습니다. 폭발물 사건의 경우는요. 대개 범인이 폭발물 관련 기술이 있는 군 종사자거나 해고 노동자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FBI는 이런 경험으로 생긴 선입견을 근거로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니까 유나 바머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유나 바머 추적은 더디기만 했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죠. 그의 다음 테러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와중에 갑자기 유나 바머가 사라졌습니다. 응? 82년 7월 UC 버클리의 디오게네스 안젤라코스 공학 교수를 노린 7차 테러를 마지막으로 테러가 중단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3년간 잠잠했던 유나밤은 그간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처럼 85년에만 4건의 테러를 연달아 저지릅니다. 8차 테러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일어났는데요. 폭탄의 위력은 3년 전보다 강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컴퓨터공학 대학원생이었던 존 하우저로 큰 부상을 입고 우주비행사가 되려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전문이야. The first thing I thought when my arm was blown over to the side is, why would they do that? Why would anybody do something like this? So I had my Air Force Academy ring on my right ring finger. And when I opened the device, it blew my fingers and the ring off and left an imprint in the wall itself that showed the curvature of the stone, showed the letters of the word academy, and portions of the ring itself. 존 하우저는 오른쪽 손가락을 잃었고 팔에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유나 바머는 지난 3년간 더 강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성공했던 겁니다. 9차 테러는 워싱턴을 노렸습니다. 워싱턴? 이번에는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였는데요. 다행히 수상한 소포는 보안 요원의 신고로 안전하게 해체됐습니다. 이때 발견된 폭탄은 반경 6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폭탄이었습니다. 우와. 유나 바머는 멈추지 않고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10차 테러는 불과 5개월 후였죠. 아, 안 돼. 안 돼. 폭탄 소포 수신인은 미시건 대학교의 제임스 맥코널 교수로 심리학자였는데요. 유나 바머가 처음으로 심리학자를 노린 테러였습니다. 맥코널 교수도 유나 바머가 왜 자신을 노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11차 테러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폭탄 소포는 캘리포니아의 한 컴퓨터 매장 뒤쪽에 쓰레기통 부근에서 터졌습니다. 피해자는 컴퓨터 매장의 사장이었던 휴 스크러턴이었는데요. 유나 바머가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 수업을 듣던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자기 제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사망 소식을 들은 유나 바머는 훌륭하다, 인도적인 살인 방법을 찾았다 라는 내용의 일기를 썼습니다. 인도적인 살인 방법? 이게 무슨 종교 단체... 아, 이게 뭔가 이거는 목적을 아예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왜? 아니 왜? 3년의 테러 공백기 동안 더 강한 폭탄을 만들어낸 유나 바머는 한층 더 위험한 테러범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강력해진 폭탄의 위력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유나 바머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은 탓에 수사는 안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초기 테러들에서 유나 바머는 단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항공사 사장에게 책폭탄을 보냈던 4차 테러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4차 테러 피해자 퍼시 우드의 이름 보이시죠? 네. 네. 당시 송장을 보면 수신인과 발신인에 모두 우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 나무. 그러고 보니 유나 바머는 폭탄을 만들 때 나무 상자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FBI는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봐 폭탄에 사용된 나무의 종류와 생태를 전부 조사했어요. 하지만 수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나 바머는 4차 테러 당시 또 다른 단서를 흘립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잘 보세요. 뭐 써 있구나. 어?
음각으로 새긴 FC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아, 예. 이건 유나바모가 보란듯이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유나바모가 폭탄에 자신을 드러내는 서명, 시그니처를 남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나바모는 대체 FC라는 글자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FC? 하면은 내가 떠오르는 건 바르셀로나. 아, 그래요? 저는 왜 욕 같죠, 저게? 뺀 욕. FBI는 FC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유나바모의 실제 이름 머리 글자일까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인 걸까요? FC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문장을 조합해봤지만 결국 추측일 뿐이었죠. 똑같네요. FC 나오면 그냥 제 친구 같은데요.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던 거랑 아, 우리가 똑같네. 야, 초성 게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행기 타고 싶은 거야.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거기서 어? 동의하기도 하고. 어. 아니야. 비슷하네요.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유나바모가 폭탄에 일부러 새겨둔 머리 글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FC는 프리덤 클럽의 약자였습니다. 프리덤 클럽. 범죄단체? 아니 그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별뜻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어 그냥 원래 계획 없이 이 제정신 아닌 사람 잡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예 맞아요. 아 하긴 왜냐 맞아. 계획 없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어. 맞아 패턴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고. 유나바모가 FC라는 서명을 남긴 의도가 뭔지 계속 추정하고 분석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추적했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었고요. 유나바모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지부진하던 FBI 수사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좋아요. 유나바모가 테러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과연 목격자의 증언은 결정적 단서가 됐을까요? 12차 테러는 87년 2월 20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게리 라이트는 본인의 가게 주차장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못이 박힌 나무 상자였죠. 주차장에. 게리 라이트는 별 생각 없이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고 아유, 안 돼. 그대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파이프 폭탄에는 금속 파편이 들어있었는데요. 게리 라이트는 튀어오른 파편에 얼굴을 다쳤고요. 금속 파편 50개가 왼쪽 다리에 박히는 큰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유나바머는 이 테러 현장 어디에서 목격된 걸까요? 주차장에서 폭탄이 터지기 직전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최초 목격자는 가게에 있던 직원과 손님이었어요. 이들은 창문을 통해서 수상한 남자가 상자를 내려놓는 모습을 봤고요. 그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9년 만에 유나바머의 몽타주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겼구나. This man is one of the most wanted criminals in America. He's a white man, 5'10" tall with reddish blonde hair, but no one knows his name. 선글라스를 끼고 후드티를 입은 유나바머의 모습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죠. 갑자기 뜬금없이 목격되긴 했다. 저렇게 조심성이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사람이. 크리스 씨도 저 몽타주를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봤어요. 그 유명해져가지고 그 후디 모습, 뭐 티셔츠, 박힌 티도 있고 뭐 컵도 있고 그저 여러 그지 있어가지고 독특한 사람들 그 아직도 막 사서 입어요. 응? 이분에 대한 막 로망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네. 아, 추종자들이 있네. 미국 전역에 자신의 몽타주가 뿌려지자 유나바머는 다시 한번 테러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FBI는 유나바머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번의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범인 체포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유나바머 수사는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유나바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테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와, 유나바머의 폭탄은 지난번 3년의 공백 후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강력해졌고요. 4건의 테러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이때 발생한 테러가 바로 맨 처음 영상으로 보셨던 유전학자와 컴퓨터 공학 교수, 홍보회사 중역, 미국 목재산업 로비 협회장을 향한 테러였습니다. 이제 유나바머 체포는 FBI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단서가 될 만한 거라면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때였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뭘까요? FC? 바로 테러 대상이 됐던 피해자들입니다. 유나바머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테러 희생자를 선택한 것인지 알아낸다면 그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선택 기준!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어디 보자. 우선 다 남자다. 남자다. 다 중년대. 다 중년. 그리고 백인 남자다. 예. 안경 절반만 쓰시고. 컴퓨터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는 아니잖아. 광고회사 중년. 이게 공통점이 있나? 다 지위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위치 상당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명단을 천천히 보시면 일단 과학계에서 저명한 교수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공학 교수를 비롯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사람이 5명이고요. 네. 그렇죠. 항공사 관련 테러도 3건이나 됩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테러가 대다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5차 테러의 피해자 토마스 모서가 일했던 홍보회사는요. 89년에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무려 4만 톤의 기름을 유출한 배를 소유한 석유회사가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곳입니다. 길버트 머레이가 회장으로 있었던 목재산업 로비협회는 두말할 것 없이 산지 개발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자연을 훼손, 예, 환경을 훼손하는. 그래서 일부러 재활용이랑 나무 쓰고. 와. 유나바모가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선택했던 이유 바로 이들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나바머는 현대 산업사회를 증오했기 때문에 수많은 폭탄 테러를 저질렀던 겁니다. 아니, 근데 가이드님, 이게 이제 유나바머가 IQ가 160이 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끝난다? 이거는 너무 비약적이잖아. 좋은 질문이죠. 네,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니면 화풀이. 화풀이. 내가 이거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이 분노를 일으키는 너네들은 벌을 받아야 돼. 유나바머는 17년간 폭탄을 통해서만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폭탄이 곧 그의 언어였죠. 그는 FC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적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14차 테러의 희생자로 큰 부상을 당했던 데이비드 걸렌토 교수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산업사회와 과학자들에 대한 유나바머의 증오가 잘 드러납니다. 당신은 발전이란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발전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당신 같은 테크놀로지 광신자들이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오. 그러나 우리는 진보와 성장이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게 자기는 계속해서 발전시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보와 성장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계속 진보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계속 그러는데 안 돼! 더 진보해야 돼! 자기 막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발전해야 돼. 위선자네. 유나바머의 편지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차 테러로부터 두 달이 지난 95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 신문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FC가 보낸 협박 편지였는데요. 95년 6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언론사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FC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유나 바머였죠. 믿기지 않는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한 편집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편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바로 FBI에 신고했습니다. FBI는 이게 진짜 유나 바머의 편지임을 확신했죠. 야, 많이 썼다. 유나 바머는 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쓴 걸까요? 공개하고 싶은 2만 9천 단어에서 3만 7천 단어 사이의 긴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테러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오. 어? 우리라는 표현을 하네요? 정말 단체... 단체인가 봐. 그것은 뉴욕타임즈 또는 널리 읽히는 기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정기 간행물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살짝 계몽하는 듯한 그래. 느낌의 그런 다음에 글들을. 미션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번 보겠어. 네. 결정권은 이제 너희들에게 넘어갔다. 이런 요구 조건을 계속 들어주는 게 맞나? 유나 바머가 자신의 신념을 담은 선언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력지에 실어달라는 조건으로 스스로 테러를 그만두겠다는 거래 제안을 해온 겁니다. 유나 바머의 편지를 받은 언론사는 물론이고 20년 가까이 유나 바머를 추적했던 FBI 요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지 않는다. 이게 수사당국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17년간 제대로 된 단서도 남기지 않고 테러를 계속해온 유나 바머를 멈출 수 있는데 원칙만 고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중요한 건 유나 바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테러를 멈출지도 장담할 수 없었죠. 모두가 고심하던 그때 유나 바머의 선언문을 씻겠다라고 나선 잡지가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성인 잡지로 유명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편집장 밥 구치오네가 자원해서 유나 바머의 선언문을 싣겠다고 한 겁니다. 유나 바머는 펜트하우스의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네. 유나 바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다른 출판물들에 비해 존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때문에 펜트하우스에만 자신의 글이 실릴 경우 좀 더 존중할 만한 매체에 게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러를 하겠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FBI 수사관들은 유나 바머의 선언문을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토론 끝에 수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유나 바머의 선언문을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유나 바머가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선언문은 전체 길이가 3만 5천 자가 넘는 긴 글이었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80장이 넘는 분량이죠. 80장, 아유. FBI 요원들은 이렇게 긴 글이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아보거나 혹은 평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지 기대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수사관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95년 9월 와. 19일 드디어 유나 바머의 선언문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와. 이야. 빼곡하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8장에 걸쳐 전문이 실렸고요. 유나 바머는 이 선언문을 통해 매섭게 현대사회를 비판했죠. 우와, 진짜 길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신문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유나 바머 선언문을 읽었을 정도였죠. 전문가들은 유나 바머의 메시지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UC 버클리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던 안젤라 코스 교수인데요. 82년 발생한 7차 테러의 피해자였죠. You had a program to try to improve
the world. How much improvement is it when you're killing people off doing it? 그래. 테러 피해자였던 그는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스커비나 교수는 유나바머의 선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f we look at the problems that have progressed in the last, say, 20 years since the manifesto came out, virtually all areas of concern have gotten worse. And the root cause of all these problems is advanced technology. All the evidence suggests that he was right, that the system is at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that we cannot control it, we cannot stop it, and very quickly we may even lose the ability to even undermine the system, and then it will be too late. 유나바머의 선언문이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있구나. 유나바머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사회는 불안정해졌고 삶은 무의미해졌으며 인간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산업 시스템에 항거하는 혁명을 주장한다. 혹하긴 하는 것 같아. 혹하는 면이 좀 있죠. 원래 방직 그거를 직조하는 건 사람이 다 하는 거였는데 영국에서 모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직기가 나옴으로써 직업을 잃게 되고 그걸 기점으로 산업화가 엄청 빨리 속도를 발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막 끌어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던 사람들이 저런 선언문을 보면 어머나 하고 혹하고 저게 뭔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2의 한국계 유나바머 되는 거 아니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동력 쓰지 마시라, 우리. 네. 어디 지리산 꼴자리를 들어갈래? I've been against technology ever since 1962. Computer experts now quite seriously, in all seriousness, they propose getting rid of the human race and replacing us with computers. They think we can download our brains, you know, like 50 years from now, they think we can download our brains and computers. And then in this way, it's even more galloping as machines. The problem with the revolutionary should be, it seems to me, is unequivocally simply to get rid of the industrial system. I mean, that's the key point. That's my take on the situation. FBI는 유나바머에 대한 제보만 24시간 받는 핫라인 전화를 설치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언문을 분석해서 유나바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했죠. FBI 프로파일러 제임스 피츠제럴드는 이 선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범죄자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단어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Broad, Chick, Negro라는 단어였죠. 이런 말들은 50년대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구식 표현이었고요. 90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표현들 단어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BI는 처음에 유나바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나 30, 40대의 노동자일 거라고 프로파일링 분석을 했었었죠. 하지만 제임스 피츠제럴드는 유나바머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그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FBI 자문이었던 언어학 교수 로저 셔이 역시 이 선언문을 보고 유나바머가 시카고 출신의 나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언문에 쓰인 일부 단어가 시카고의 몇몇 신문에서 3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사용하던 용어였던 겁니다. 이렇게 범인이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학문을 법 언어학, Forensic Linguistics라고 하는데요. 유나바머 사건은 이례적으로 현장 증거보다 범인이 쓴 글을 분석하는 법 언어학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FBI가 법 언어학을 통해서 유나바머의 정체를 시카고에 연고가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좁히기는 했지만 그 정도 단서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해서 체포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조건에 부합해서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는 200여 명이나 됐습니다. FBI는 이 용의자들을 수천 번 인터뷰하면서 유나바머에 대한 2만여 건의 제보 전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나바머의 정체는 알아낼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온 제보 전화 한 통이 상황을 한 번에 뒤바꿔 놓았죠. 어떤 제보였을까요? 뭐야? FBI는 쏟아지는 제보 전화를 선별하고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주목할 만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뉴욕주에서 가출 청소년 구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이빗 카진스키. 그리고 그가 유나밤으로 의심한 사람은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동생님. 데이비드 카젠스키는 유나바머 선언문을 읽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황급히 아내와 함께 테드의 편지와 글들을 살펴봤고요. 친형을 의심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On the screen, computer in the lobby of the library. So Dave went with me. And then as Dave read the first page, I was sitting at his side and his jaw dropped. But on an emotional level, it just sounded like my brother's voice. 데이빗 카진스키는 형이 쓰던 특징적인 표현들을 선언문에서도 발견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뜬 말투. 이렇게 친동생의 제보로 17년 만에 유나바모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테드 카진스키. 20대 중반 교수를 그만둔 테드는 산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보내준 돈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테드는 그 돈으로 가족들 몰래 폭탄을 만들었던 겁니다. 친동생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카진스키 가족은 세간의 관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이 모든 걸 예상했으면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한 거였죠. 드디어 유나바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과연 FBI는 이 천재 테러범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의심이 가면 첫 번째로 FBI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형한테 해서 형 이거야? 형이야? 뭐 이렇게 뭐 좀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바로 연락을 한 게 대단하네요. 그 사회적으로도 핍박받을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선택 어려웠겠지만 다 공감했어요. 아무래도 친동생이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다치게 했고 했으니까 뭐 저 같아도 이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친동생, 친형이라도 할 것 같다. 네. 그런 상황 안 닥쳤지만 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떨지. 앞서 유나바머가 죽음의 소포의 수신자로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심리학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 네. 주로 산업사회에 이바지하는 과학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테러 대상으로 선택했던 그는 왜 뜬금없이 심리학자에게 폭탄을 보냈을까요? 여기에 유나바머가 테러범이 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In the 1960s, there was a young man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Michigan. Did some brilliant work in mathematics, specifically bounded harmonic functions. Then he went on to Berkeley, was assistant professor, showed amazing potential. Then he moved to Montana and he blew the competition away. Yeah, so who was he? Ted Kaczynski. Never heard of him. Hey, Timmy! Yo! Who's Ted Kaczynski? Unibomb! 유나바머는 이제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망가진 천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테드는 순조롭게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UC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그가 미시간 대학원을 다녔을 당시 쓴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일 거야.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말이죠. 이후 일을 그만둔 테드는 동생이 책임자로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Something really surprised me. He asked one of the girls there to go out with him. She started going out with him. He had three or four dates, and he came back seeming really happy. 하지만 관계는 더 발전하지 못했어요. 분노한 테드는 그녀를 모욕하는 글을 써서 공장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결국 동생은 형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테드 카진스키에게는 인간관계가 좌절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He had some psychological problems that were pretty serious. I think in some ways, you know, the family was, let's not talk about it. You know, probably we should have sought help.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 이 루나 바머도 분명히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보였고 그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됐어 됐어 그런 거. 맞아. 잘못 만들어진 사회성을 만들어낸 거니까. 유나바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남을 테러할 만큼 공격성을 가진 괴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나바머가 분노로 폭주하는 폭탄 테러범이 된 것은 그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겪은 한 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아, 맞아 맞아. 유나바머의 하버드 동문은 대학 시절의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He was one of the people that I really considered a best friend. I have just a wonderfully warm feeling about him.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It was sad to see that he, as a result of some experiments, withdrew from the friendship. 이 실험의 이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유명한 심리학자 헨리 머레이가 주도했죠. 이 실험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유나바머의 실제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Monday evening, March 14th, 1960. Dyad number 12 is about to begin. Mr. Kaczynski's code name is Lawful. L-A-W-F-U-L. 유나바머는 이 심리 실험에 3년이나 참여했습니다. First, I mean, in spite of the fact that you've explained this objective reality, I mean, I think this is essentially an asinine point of view. You made one flat statement that the individual owes nothing to society, and this is an insipid remark. I don't know whether I'd call it weakness or fear. It just sort of permeates your entire philosophy, and I can understand it, seeing you, talking with you.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주. Well, I mean, it stands for some defense here. You haven't really criticized my views except in that your flight label. You have not analyzed them in any way and attacked them logically. There isn't too much to analyze them because it's a lot of garbage. You don't seem to me to have the courage of your conviction. What you do, then your convictions tend to be all wet. And I think you've taken your own shortcomings and attempted to compensate for them. No, you've just been applying labels. 이 실험에서는 CIA가 주로 사용했던 취조 방식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Ted was deceived. He didn't know that this person had a script and the person's objective was to humiliate and traumatize him. I didn't know about the experiments Ted was undergoing. He never talked about them to me. I don't remember it being a conversation within our family until long after Ted's arrest. My brother was subjected to research that by today's standards would be considered completely unethical. 당시 미성년자였던 유나바머는 이 실험의 진짜 목적도 모른 채 오랜 시간 참여했던 겁니다. 이 실험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와, 16살에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정말 어린 나이인데 계속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비난을 계속해서 주입받은 거니까 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삐뚤어졌을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저렇게 실험의 대상이 된다면 멀쩡한 사람들도 이렇게 예민해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리고 나이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네. 저렇게 3년 동안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봐. 내성적인 천재 테드 카진스키가 정말 이 실험 하나 때문에 잔혹한 테러범 유나바머로 거듭났을까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당시에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봐야죠. 테드는 실험에서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비꼬고 무시하자 당황해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반박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테드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했을 때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문제는 그의 성공에 가려진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유나바머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늘 주목의 대상이었고 16살의 나이에 하버드에 진학했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조교수가 되기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고 이성을 사귄 적도 없었던 그는 학업이나 연구로 성취를 쌓는 것 외에 삶을 즐기고 누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트 학자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천재였던 유나바머가 보기에 자신보다 실력이 없는 자들이 학계에서 권위를 갖고 있고 자신은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버리고 홀연히 떠나서 은둔을 선택했던 거죠. 즉, 유나바머에게 은둔은 사회에서 겪은 실패와 패배를 위장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고 늘 세상을 관찰하면서 복수심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유나바머가 FBI를 조롱하듯이 남겼던 단서 FC 기억하시죠? 프리덤 클럽이라는 단체 이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는 왜 혼자서 활동하면서도 마치 단체가 활동하는 것처럼 꾸몄을까요? 단순히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그의 속마음은 자신이 고독한 늑대 같은 1인 테러범이 아니라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조직의 리더이고 싶었던 겁니다. 수황받는 뭔가. 테드 카진스키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FC라는 가상의 단체를 설정해서 자신이 조직의 리더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싶었던 욕구를 충족시켰던 거죠. 자, 친동생의 결정적인 제보로 테러범의 정체를 드디어 파악하게 된 FBI는 테드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가 사는 몬태나주 링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색영장을 받아내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FBI가 수집한 증거 중에서 테드 카진스키가 유나바머임을 증명하는 건 동생의 제보와 법 언어학 전문가의 분석 의견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뿐이었던 거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FBI는 피가 마르는 설득 작업 끝에 겨우 수색영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테드 카진스키 체포 작전에 돌입하려는 찰나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한 방송국에서 FBI가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4시간 후에 이를 방송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겁니다. 유나바머가 방송을 보고 위기를 느껴서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기 전에, 즉 24시간 안에 유나바머를 체포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FBI는 재빨리 몬태나주 링컨으로 향합니다. 잡아야 돼. 어이가. 오두막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청 장비와 마이크, 위성까지 동원됐죠.
이 체포 작전을 위해서 FBI와 샌프란시스코 SWAT팀 전원이 출동했습니다. 유나 바머가 총을 갖고 있다는 정보에 만약을 대비해서 저격수까지 배치됐죠.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FBI 요원들은 오두막 주변에 흩어져서 도주로를 차단했고 위장을 한 3명의 요원이 천천히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나 바보. 드디어 유나 바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생이 제보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유나 바머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최악의 테러범 유나 바머를 체포한 겁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긴 머리, 체포된 유나 바머는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죠. 유나 바머 체포 소식에 취재 경쟁도 엄청났습니다. 유나 바머는 침착한 모습으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About the Unabomber case, he wouldn't answer it. 하지만 오두막에서 엄청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25년 넘게 살았던 오두막의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해 완전 무장을 한 폭발물 제거반부터 오두막에 투입됐는데요. 내부는 책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나오는 증거. 선언문을 작성한 타자기. 폭탄 실험 기록. 피해자를 선별한 목록이 발견됐고요. 이어서 결정적인 증거. 신문에 실렸던 유나 바머 선언문의 원본도 있었습니다. 잡았다. 그리고 수많은 폭탄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좁은 오두막이 폭탄 제조 공장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때 폭발물 제거반이 수상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침대 아래에 완성돼서 포장까지 마친 폭탄이 있었는데요. 유나 바머는 선언문이 공개됐는데도 다음 테러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 오두막은 유나 바머 범죄 행각의 증거 그 자체였어요. 단 하나의 잡동사니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FBI는 오두막을 통째로 본부에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아, 통째로 그래서 옮겼어요? 우와. 저 자체가 증거구나, 그냥. 그러네. 와. 유나 바머의 오두막은 범죄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사료로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잘했다. 저걸 통째로 저렇게 저거는 잘했네요. 야, 근데 너무 늦게 잡혔다.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진짜 유나 바보가 그런 선언문을 하지 않고 그랬으면 안 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계속 잡힌 거지. 자기가 그 말 했잖아요. 잡힐 가능성은 제로에 불과하다. 입을 열지만 않는다면.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데 동생이. 형. 드디어 체포된 유나 바머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데 동생이. 형. 드디어 체포된 유나 바머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수사당국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어? 유나 바머는 FBI가 자신의 오두막을 수색할 때 발부된 수색영장이 오직 법, 언학 등 간접 정황 증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FBI의 오두막 수색이 불법이 된다면 거기서 나온 모든 증거들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두막 수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려 했던 유나 바머와 그를 담당한 변호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변호사들은 유나 바머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나 바머가 변호사들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을 거.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 네.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100% 무시했겠지, 변호사들. 그는 변호사들이 세운 계획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이 범죄에 대한 사례 구분이 불가능한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목숨을 구한다면 자신의 이념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나 바머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를 정신분열병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변호인단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변호를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의견은 판사에 의해 기각당했고요. 유나 바머는 그날 밤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바로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테러가 정신 이상자의 헛짓거리로 보이게 될 상황에 처한 유나 바머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죠. FBI를 17년간 피해 다니면서 16번의 테러를 한 위험성 높은 범죄자인 유나 바머는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슈퍼맥스급 교도소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데이비드는 제보로 받은 정부 포상금 100만 달러 대부분을 형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전달했고 가족을 대표해서 형의 범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단하다. 잘했네. 이걸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성공, 경쟁에만 내몰린 나머지 성장 과정에서 사회성이나 인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가 생기죠. 테러범이 되어버린 천재 유나 바머 케이스를 보면서 꼭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당신을 보면은 계속 유나 바머를 얘기할 때도 IQ 160 이상 그 얘기를 뭐 16살에 하버드 그런 식으로만 계속 포장을 하고 불러지니까 진짜 정말 많은 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나 혼자 어떤 이런 거대한 담론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연대를 하려면 좀 참고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많은 사람과 의견을 교류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My personal preference is to be depicted truthfully. If I could be used as a symbol for promoting revolutionary activity, that's fine with me. Because the main thing, in my opinion, to me, the main thing is to get rid of the industrial system by whatever means may be necessary.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파가인 덕분에 정말 인상적인 여행을 한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다크한 여행에서 만나시죠. 그럽시다. 네.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대스타. 아, 명장면 나온다. 오. 와, 멋있다. 바로 홍콩 누아르의 정석, 장국영. 아, 기억나지, 기억나.
수려한 외모와 개성 있는 노래 실력으로 홍콩 가요계에 데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톱스타와 함께 공연을 했는데요. 영화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高星張國榮夜晚喺中環江樂道中一間酒店由高空墮下死亡。 오? 저 사람이? 맞아. 왜? 방구병의 죽음에 의혹이 하나둘 생겨나게 됩니다. 뭐 모종의 흑막이 있다. 아니 그 범죄 아니에요? 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은 아닌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날의 홍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JTBC